다시 합시다. 첫째가 보시하자.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애어. 좋은 말, 아들, 딸. 손자한테는 좋은 말 하지. 오늘 돈 많이 안 벌었나, 무슨, 뭐 팔. 이래서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시 평상시 부지런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못하나. 그래나 봐. 틀려. 그래서 마음을 평쾌해주고 집안 분위기도 좀 깨끗이 하고 소지. 하여튼 집안도 깨끗해야 돼. 몸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예뻐져. 웃으면 너 엔돌핀 나와가지고 더 예뻐지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말이야. 옆에 벼락이 떨어 죽는 할때라도 죽기 전까지는 하지만 죽는 것 후회할 필요는 없어. 근데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니 그것도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봤지? 근데 죽어갈 때는 살리는 법이 있어. 일러줄까 말까? 내가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라든가 아 이거 좀 못 써먹겠다 싶으면 냅둬버려. 근데 좀 더 살겠다 싶으면은 그 살릴 필요가 있는데 잊고 말고 이제 내가 지금 이번에 내가 또 살렸다니까 그래 고운사에서 아이고 새벽 3시쯤 내니까 전화가 왔어 이번 월말 법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스님 큰일 났으면 누가 다 죽어간다고 그래 그래 이제 사람 죽어간다는데 그 뭐 부랴부랴 월말 법회 사람은 수백 명 모여놨지 에이? 그 망신이 어디있어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 시스템 떨어질 일 아니여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 죽는 거야 뭐 별게 아니지만 거기 여럿이 있는데 죽으면 큰일 나죠 모두 딴 사람들 가보니까 곧 넘어가 숨이 나이 많지만은 나이 많아도 그렇지 나이 많아도 죽으면 그것도 죽을 때 죽어야지 아 그래갖고 이제 혈압으로 그런 거라 고혈압인데 그것도 내가 한 그렇게 여러 번 그걸 내가 당했는데, 아, 그래서 그 방에서만 꼭 두 번이요. 석방에 지금 그 스님 3년 지금 잠 안 자고 드러눕지도 않은 공부한 스님이 있구만, 석봉 스님이라고. 아, 스님이 그 100일을 단식한다고, 100일 단식에 산 사람이 어디있어? 어떻게 고집을 부려서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야지. 스님, 보름만 하겠습니다. 보름 차고 나니까, 한 달만 하겠습니다. 한 달 차고 나니까 또 50일만. 그래서 하여튼, 내, 뭐죠, 치질도 있고, 뭐, 병도 있으니, 이거 낫게 하려고 내가, 스님, 하겠다고 그래. 나는 특수체질이라고 그래. 49일 만에 딱 죽어버려.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먹어야 할 텐데, 물도, 그리고 또 밉상이 돼가지고, 너무 잘해도 밉상이야. 나는 좋아하지만, 대중이 밉상이라 본 사람 안 있겠어? 그냥 무관심이 내버려버리니까, 아마, 물도 먹고 죽게 됐는데, 그것도 부처님이 안 일러줬으면 영영 죽었구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혼자는 못 살아가요.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보이는 부처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처님도 있어요.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나를 또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도 신기가 좀 있다고. 아니 뭐 한 달 후에 소리가 더러 마치기도 하고 그래. 그 나는 노후로 얘기인지가 맞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본다니까.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엎져서 아주 단식한 사람이 쓰러져서 뭔 일을 하니 가봐라 그래 누가 날 들어 말 놓을 사람이 없는데 말 놓은 거 보니까 그 부처님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 가보니 막 죽어가는데 가해 가지고 스님 그 물을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 죽겠으니 피 좀 내리라면 날카로운 가위로 손을 찍어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와요 힘들어 찔러도 뻣싹 말라버린 게 아주 속구체처럼 말른 거예요. 한 50일 굶어봐. 어떻게 되는가. 아, 그래서 죽어가는데 큰일 났더라고. 대중을 전부 불렀지. 내가 혼자 힘으로는 못 살려, 그것도. 여러 힘이 모으는 것이 큽니다. 아,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 덩어리 긁은 거 있지. 마침 그 이제 노스님 오늘 또 같이 나갔구만. 그 스님 방에 그거 있더라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입이 오그라드니까 억지로 입 혀깨물으면 죽어. 그걸 입에다 물려놓고 아들 보고 인공호흡하라고 넘어가니까 그 젊은 사람 넘어갈 법이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 상상만 해봐 만약 죽으면 주지고 뭐고 만장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사가 없니 큰 소리 했지만 막상 죽어간 걸 보면 신심 우지되겠단 말이오 아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이라 빨리 물을 끓여오라겠지 그게 지금 평상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났던가 몰라 물을 끓여서 수건에다 빨리 적셔오라 해가지고 손발 가슴을 전부 이 물이 생명수요. 뜨거운 게. 그러니까 이 파싹 마른 데는 막 땡길 거 아니오. 뭐 땡기는 거지. 에? 이 참사는 바로 직관이야.
그래서 선이 좋아.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선 참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바닥하고 전부 하니까 이 막 빨아떼겠다 뭐해라.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때 넘어가버리면 간지니까 한참 한번 하고 이제 맥을 짚으면서 지압을 하고 물 뜨거운 것이 제일 빠르더라고. 한 30분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하요 뭐하요 그래. 깨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다 깨가지고 아이고 그래 살려놔 이거 어떻게 좋은지. 그래 이제 물이 손발이 불어가지고 이제 혈관이 나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링겔이 주사 의사 그때 마치 불러가지고 빨리 오너란 말이야. 불렀지. 마치 불자가니까 어디 기독교인 같으면 오겠어. 그래서 나는 빨리 불자 좀 키우고 싶어. 시국게 올 거 아니야 얼른. 아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기필코 배기를 찍어보더라니까 또. 그런 그 치질이 바싹 말아서 다 죽어 빠져버렸어. 치질이고 뭐고 다른 거 얼굴이 얼라 얼굴이라. 보에 한번 죽었다 사. 그래가지고 지금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니 가로 한 끼 먹고. 그런데 그 방에서 또 이렇게 죽는 거예요. 꼭 귀신 있는 진짜인지. 아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마침 이제 이 침을 잘 놓은 사람이 있어. 침을 놓는데도 소용이 없어.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또 말도 못한 데다가 손발이 곧 넘어가니까 혈압에는 침 나도 헌일인데 그러고 급하니까 나도 소용이구나니까 이제 급하니 나를 부른 거예요. 그 침 놓은 사람이 제가 지인주석까지 늘 법회오는데 아, 이 양반이 불러서 이제 갔다. 숨 넘어갈 때 껄떡껄떡 하는 여러분 알지? 꼭 그래 곧 넘어가. 뭐 어디 울고 불고 큰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해야 돼. 이 명치배부터 이제 기를 모아가지고 부처님 땡기. 만약 부처님이 계시고 염라당에 계신다면 내 소원을 저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데려가려고 하면 집에서 데려가서 여기서 죽겠어. 신세를 때려지게. 이놈의 염라당이 잡아갈 사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 아마 오다가 도망갔을 기억나요. 그 속에 그런 관을 할 때. 아 그래가지고 아마 그 만진 입고 한참 해도 곧 가니까요. 그래서 빨리 물 끓여오라 그랬지. 물 끓여오면서 발을 뜨시게 하고 그 맥을 그 급소를 지면서 관을 하고 급하니까 관세음보살 나오더라니까 그래. 차라리 내 혼이라도 좀 더 들어가서 내 사람들 살려야 된단 말이요.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틀려요. 발을 틀리고 방구가 나와. 이제 배가 더 불어요. 혈액이 안 도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걸 혈액도 안 돌면 죽어. 별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돌리고 한참 하니까 방구 낀 것보다 살 것 같아. 냄새는 고약하지만 살았다가 싶어서 좋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한참 하고 나니까 살아났어. 그래 맥을 집어 아야 소리 나오더라고. 어떻게 좋은지. 그래 내가 그 지옥이 딸이 없다 싶어. 주지가 산골짜기 가만히 먹거나 사셨으면 신선 노름일 텐데 내가 이 보통 비다 싶어.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데 오늘 여기 법문하기는 재미나 있구만. 여러분 나 행복한 것 같지만 나도 보통의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부차든지 우리 주지 스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편할 날이었구만. 그래서 불사한다고 쫓아다니고 나 이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내가 도와주는 길이 이 법문도 할 시원치 않고 모든 게 시원치 않지만은 참석하는 길 아니냐 이리 싶은데 또 뵙고자 하는데 참석하라고 하는 거 보니 참석 안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 사실은. 제일 가난한 게 공사 주지. 주지도 다 알기야. 무식하기는 1등이고 가난하기는 또 1등이 거꾸로는 전부 1등인데 그것도 날 초청해 준 거 보면 뭐 때문에 초청한 건 내가 모르겠어. 법문 들어보니 재미없지? 아, 이 소리 한번 박수라도 들어야 나도 그냥 좀 체증도 내려가고. 시간 다 됐어, 이제. 내 이제 할 값이 다 했는데, 어쩌든지 여러분, 축차갑작으로 어느 때 깨칠지 몰라. 그때 내가 영은 활당선사 얘기도 내가 했는 것 같아. 됐지? 그만 채우고. 왜냐면은, 이 법문도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 그 얘기 하려다 뭐 하나 잊었는데. 그래, 부산에 그 보살, 그저 진재스님 해상 33년 끝나고 나니까 납치되다시피 해서 보살집에 갔더니 전부 한복을 입혀놨는데 신심이라더라니까. 음식도 나 그런 음식 처음 구경했구만. 같은 음식이라도 전부 정성 들어서 해놓았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정성이 들어간지. 그리고 법문을 해줘. 이번에 또 해달라 해서 해줬거든. 해줬는데
신도 하나가 한 500명을 그냥 그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 심지어는 그 대각사 주지라면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도 들어서 알 게 경호스님이라고 신도 회장하라고 거기까지 왔어. 심지어는 그 채통도 다 떨어버리고 그 집에 와서 신도 회장 좀 해주셔야 해도 튕겨버려. 내가 그때 7시에 법문하는데 8시에 거기 왔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말이. 그런데 그 보니 신심이 그렇게 장해요. 집을 더 억지였나 2층에다는 육조스님 모셔놓고 법당이 아주.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난하면은 아무도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마침 사장 부인이요. 또 대부분 또 벼슬이 놓고 돈 많으면 또 안 하려가는데 그러면서도 보살도 행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아는 것이 많아 남을 또 편하게 해줘. 돈 받아본 적이 없대요. 또 그렇게 몸소 하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하는데 달달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달달이 내가 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또 온다는 거라 그 앞에 와서 또 그 기도하고 법문해 줬더니 또 8월달에 올라가더만. 그래서 나는 부산 가보니면 신심 있어. 지난달에 부산에 두 번 가고 이번에 서울에 세 번 차 가게 되구만. 그래서 법문도 1년에 한 달에 한 번쯤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해도 안 좋더라고. 안 좋은데 대구도 내가 많이 했거든. 많이 했지만은 내가 이 주지스님의 그 신심과 원력에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뜻에서 여기가 큰 법당 같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해 준다면 내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허가가 나서 여 중에는 높은 사람도 안 있겠어? 이번 충청도 가보니까 여자도 국장이 있대. 도에. 근데 그 국장이 하는 말이 소위 법대 나오고 그랬어 여자도.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면 처녀로 일단 늦게 시집을 갔는데 간다고 가는 게 어디 갔냐면 또 목사 집안에 시집을 갔어. 그래 전부 집안이 그러니까 교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교회를 또 믿으려고 보니까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더래. 아, 그래 이혼하게 되고 살라가면 이혼하든지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래. 그래 할수록 점을 했는데 귀신처럼 알아맞히더래. 자, 그래서 우리 점쟁이도 남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불교에 귀한 것은 점쟁이 때문이란 거예요. 스님네들은 삿대다 그러지만은 어? 한법도 버릴 것이 없어. 한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점한다 하더라도 회교인보다 낫고 기독교인보다 나아. 그러하던 게 하나든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리 욕해도 회교인보다 낫고 회교보다도 저 지구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 우리 LA 사건 그것만 봐도 그렇지. 그러하던 게 하나든요. 지난번 LA 여기 법문할 때 그때 터졌던 것 같았던가? 그 후로 LA가 터졌지? LA 터진 거 보고 많은 사람이 깨쳤을 끼요.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끼리 살 때는 소중한 줄 몰라. 밖에 나가서 서름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소중한 줄 알고. 그렇죠? 또 저기 국가 밖에 가봐야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 흑백이 싸울 때는 기독교 불교 없어. 그러겠어 안 하겠어? 아, 그래서 우리는 불교 믿다 기독교도 믿을 수 있고 기독교 믿다 불교도 믿을 수 있지만은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서로 갈등하게 지낼 게 아니라 고루다 섭렵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불교인을 포교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불교인은 기독교 포교 안 하려고 하지? 솔직히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고 멀리하지?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기독교인도 이 다음에는 한번 들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포교하는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된다 하면 내가 온단 말이야.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11조도 낼 뿐만 아니라 11조뿐만 뭐 주일헌금, 신방헌금, 뭐 생일헌금, 헌금이 뭐 있어 32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불교는 101조 낸 사람 손들어. 101조도 안 내지? 그러니까 몸소 이 보살 정신을 내서 내가 어쨌든지 한 번에 못 내면 한 번에 천석이라도 10번 하면 그것도 10,000원이고 10,000원씩 여러분 10만원만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또 여기 돈 있는 사람도 시주보다 하주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좋은 그 찬탄불사 그 좋은 말 그리고 이롭게 행 그리고 동사섭 이것을 사섭법이라. 무엇이 사섭법이죠? 보시 또 에어 이행 동사섭
이걸 사서 우리가 몸소 실천합시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자든지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내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라. 그리고 제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부모한테 효도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산다. 절대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시비 같은 거 남 흉보지 말고. 에? 내가 거듭 반복하지만은 없을 때 욕하는 것은 안 좋죠. 차라리 앞에 대놓고 꾸짖은 것만 같이 못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좋은 말 뒤에서도 좋은 말 하자. 또 이 둘을 뛰어넘자. 오모화학이니까 깨달음에는 좋고 미워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그리고 염불을 하되 다시 참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선지식이 되고 대보살이 대집사는 불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참 고맙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변제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 법문 들어주시라고 참 고맙습니다. 이 저 어디 가서도 잘 들어주면 기운이 나더라고. 내가 여기 끝나고 나서도 사실 이 대구에서 도청에 가서도 교육원에 가서 해줄 때도 아주 좋아하더라고. 얼마 전에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했을게요. 심지어는 이제 경북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무 끝나고 고운사 왔더라니까. 이제 2주 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아주 좋아해. 좋아해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한 6번 했으니까 달달이 해달라고 그래서 좀 뺐지. 내가 시간이 있을 줄 몰라. 사실은 새마을 지도까지 한번 8번인가 해줬구만. 논산 훈련소 할 때는 한 5,000명이 모였어.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모니까 소장이 천주교 신자인데도 2시간을 서서 듣더라고. 그때 그 개 받는 사람이 2,000명이었으니까 나는 한 3,500명 안 되나 했더니 5,000명도 넘는데 그 운동장까지 하고 그 몇만 명이니까 훈련생이 만 명 넘으니 그래서 우리가 저력이 있어요. 우리 하면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다섯 부처님 팔거든 사실은 부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긍지를 갖자.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법이 뭐냐? 바로 깨치는 돌이란 말이에요. 욕치 일승이든 무로육진하라. 이 깨치고자 하거든. 일승이 바로 깨닫는 말이에요. 깨치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마라. 육진 부로면 한동 정각이로다. 육진이 뭐요? 아니 비설신이 몸뚱아리여. 이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깨치게 돼. 에?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상중불멸 이치를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깨쳐서 곳곳마디 여러분들의 발작이 가는 데마다 수처지약조하여 철염상정하도록 하되 내가 이 저 시를 읊을 때 나마미타불을 같이 부르도록 허리를 쭉 펴십시오. 생사열반 몽중모여 중생교화 사중사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차가소식 수능년인데 춘일케와 추성숙이라 하리라나 모아이미 답을 생사열반 몽중몽이여 낳고 죽고 깨닫는 일들이 꿈속의 꿈이여 중생 교화 사중사로다 중생을 교하는 일 일가운데 일이로다 자가 소식 수능년인된 뉘라서 내뜬 문은이 있다면 춘일계와 추성숙이라 하리라 봄날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는다 하리라